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 일어났던 몇 가지 이야기들과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신실한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설교 가운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충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제 한 이야기 중에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그냥 북아프리카의 사람인 흑인 시몬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별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 사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이거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루포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알렉산드와 루프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 가정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 굉장히 이름 있는 사람, 열심으로 주를 섬겼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진 아버지 시몬인에서 하나님은 그 가정의 구원을 가져왔고 그 아들인 루프라는 사람, 알렉산드는 어찌 모르겠지만 루프라는 사람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그것이 내 가정에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한번 상기시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과 그리고 죽음을 본 신실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겼을까요? 우리에게 모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의 십자가를 인해서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 마가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33절에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매, 로마 시간으로 제6시라는 것은 낮 12시 정오입니다. 대낮에 땅이 캄캄하게, 온 땅이 캄캄하게 되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피조물조차도, 피조세계조차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심지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 우주조차도 여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 지상에 다시 오실 그때 일어날 일을 비슷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체가 흔들리고 별들이 흔들린다. 우리 앞부분에서 마가복음에서도 보았죠.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뭔 이야기입니까? 창조자, 세상을 재창조하실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대해서 이 세상은, 피조세계는 알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먼저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해야 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록하기를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면서 제9시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간으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저녁 제사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바로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로마 시간으로 제9시는 바로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성경적으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은 메시아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대속하는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유월절이란 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의 시간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오후 3시 로마 시간으로 9시에 제9시에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 유월절 양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그 죄로 인한 저주가 얼마나 극심하든지, 얼마나 괴롭든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완전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절망 속에 빠질 정도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과의, 성부 하나님과의 철저한 분리.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하고 숨을 거두셨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코멘타리를 하기를, 우리를 해석하기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를 더 하셨다. 무슨 말씀을? 다 이루었도다. 다 탈로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는 엄청난 분리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예수님, 그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통을 참으시고 침묵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순응하여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하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신 사건. 주님은 이렇게 해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순간 또 일어난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왜 이런 표현을 남겼을까요? 성소의 휘장, 여기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에만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수 위에 피를 뿌리면 모든 민족들의 죄가 사해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졌다. 지성소에 뭐가 있나요? 법궤 혹은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그곳에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곳,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래서 시은좌,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 법궤,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장소, 하나님의 계시가 흘러나오는 장소, 그것이 우리에게 열려졌다, 개방되어졌다. 언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거치지 않고, 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 목사님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은 직접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어졌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습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예수 믿어 이 찢어진 성소, 지성소 사이에, 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 이제 주님께 직접 나아가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신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고백한 사람이 이방인의 입에서 태어나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역사를 통해 살펴볼 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방인들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점점 더 기독교회는 활발하게 열려지고 또 복음을 확장해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마치 이 백부장,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 신앙 고백을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암시입니다. 앞으로 이방 세계 안에서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손을 잡고 아버지께 나아갈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미리 예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보면 살롬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예수의 이모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쩌면 예수님과 사촌 기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anyway,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의 여인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간 여인들, 단순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만 가면 되는데 여자들이 예수님을 유월절 기간에 따라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분은 신실하게 그들은 주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인들을 통해서 그것도 신실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된지 알고 싶습니까?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신실한 여인들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열두 제자는 예수님을 버렸을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에게 물 한 것 갖다 드리고 예수님에게 음식을 준비해 드리고 예수님이 어쩌면 잘자리를 봐드리고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실을 마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신실한 여사역자들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너무 말은 많이 하지 마세요. 신실한 마음으로 조용히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교회를 섬기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태와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은휘하였다, 숨겼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뭔가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귀중한 분을, 우리의 서성을, 우리의 랍비를 죽이다니 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성경의 예언대로 내가 이분을 한 번도 아무도 시체를 앉힌 적이 없는 무덤에다가 내가 앉혀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은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 서로 아는 사이일 겁니다. 왜? 공회원, 산헤드린 국회의원이니까 빌라도가 알았을 것입니다. 당신 뭐 때문에 그 시체를 달라고 하시오? 아무튼 나에게 주시오. 무슨 관계입니까?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어쩌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시체를 내주었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무덤 속에 예수님을 앉힙니다.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요? 저는 아리마대 요셉의 공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서워서 숨겼지만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악의 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하여서 결국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요? 혹 여러분은 사회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무서워서 감추고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한 번쯤은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바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공적으로 공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주님은 이것을 귀중하게 얘기하셨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